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예배할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실제로 이 시간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이나 지금 12월 달에 일정상 다음 주 성탄절, 그 다음 주 신년 이 두 주가 연결해서 함께 모여서 갈 수 있는 시간이 안 되어서 두 주가 떠는 바람에 박용 목사님과 의논하고 차라리 내년 신년 1월 첫 주부터 그냥 계속 꾸준히 말씀 공부를 하고 오늘 이 시간은 또 제가 제 간증으로 그렇게 대체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의논이 되어져서 여러분에게 또 기대하고 오신 분들에게는 조금 실망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사정이 이렇게 되어져서 변경된 것에 대한 이해를 또 용서를 구합니다. 예, 이 시간 제가 저희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제 삶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 제 인생 가운데 행해 오신 하나님을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얼마나 아름답게 빚어내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올곧게 진리 위에 세우기를 원하시는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태어난 우리 가정의 환경은 제가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없었고 조부모 손에 제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태어난 지 100일 만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저는 그 조부모 손에 양육을 받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 기억은 한 5세 정도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 친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컸는데 이분들도 사이가 너무 안 좋으세요. 원수예요. 그래서 그냥 할아버지께서 늘 할머니를 구타를 하시는데 구타가 그냥 구타가 아니에요. 완전 폭력이에요. 그 속에서 제가 크면서 어리지만 느낀 것은 나의 양육자는 할머니밖에 없는데 밤마다 할아버지가 너무 때리시니까 할머니가 곧 죽을 것 같은 불안이 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어릴 때에 벌써부터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죽음으로 인한 그 불안이 저를 장악했었어요. 그렇게 많은 그 시간들을 8살 거진 될 때까지 조부모 손에 크다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것 때문에 이제 부산에서 재혼을 하시고 사시는 아버지 집과 합쳤어요. 그때 이제 와서 살게 되면서 이제 합쳤지만 실제로 이제 저도 아버지 얼굴도 잘 모르고 컸었고 이제 새엄마고 그런 환경이었는데 할아버지 폭력은 끊어졌지만 또 할아버지는 이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 엄마 새엄마 속에서 커면서 어떤 사랑과 그리고 공급과 보호와 부모로부터 와야 될 모든 것들은 다 차단되었었어요. 그런 와중에 살면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겨울방학을 맞았을 때 할머니께서 고모의 그 산후 도우미 때문에 간호하시러 집을 비우신 사이에 저에겐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그 당시 제 새어머니한테서는 남동생, 4살 차이의 남동생이 났는데 이 아이와 저와의 굉장한 이렇게 차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 차별로 인한 욕구 불만이 있었고 그 욕구 불만 때문에 저금통을 깨어먹게 되고 그 저금통 깨어먹은 사건으로 인하여서 저희 아버지한테 그야말로 몸이 망가질 만큼 맞습니다. 그 우리 집 옆에 대나무 밭이 있었는데요. 도둑질은 일찍부터 버릇을 고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생죽을 끊어다가 마구 그냥 때렸어요. 그래서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고 그리고 아직 할머니는 오시지도 않고 그리고 저는 더 이상은 저금통은 돌아도 보지도 않았고 무서워서 만지지도 않았는데 또 돈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2차를 또 맞았는데 2차는 더 맞았지요. 이 두 번의 이 맞음이 8살짜리 저에게는 굉장한 죽음을 직면하는 사건이었어요. 너무너무 불안했고 너무 무서웠고 그런데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고
새엄마도 안 도와주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는 저에게 몸도 망가졌지만 정신 세계에도 늘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 염려,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항상 예, 그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었어요. 자, 이런 속에서 정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 비참하고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환경이에요. 그런데 저는 인생 역전을 시켜셨어, 하나님께서. 저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몸이 망가져서 2학년, 3학년, 4학년, 거의 5학년까지 학교를 못 다녔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리고 아픈 정도가 아니라 밤마다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비명을 지르고 할머니가 없고 날밤을 샜고, 그리고 새벽녘 때문에 잠이 드는 거예요. 학교를 못 가죠. 그래서 제 유년기 시절에는 학교 생활이 별로 없어요. 그랬는데 제 기억으로 한 5학년쯤 들어갈 쯤에 돼서 제 꿈에 주님이 찾아오세요. 아무 소망이 없는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왜 이렇게 학교도 안 가고 누워있느냐고, 누워있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아파서 학교를 못 갑니다. 어디가 아프니?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만신창이가 되어놓으니까 막 다 갖다 댄 거예요, 이야기를.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내가 고쳐줄게, 그러시면서 그 어린 나이에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치료를 하셨냐면, 옛날에는 다방이라는 곳이 있었고 다방에 가면 곽성냥이 있었죠. 그 성냥을 가지고 탁 불을 켜더니 제 몸에 대버렸어요. 근데 그 꿈에서 아뜨가 하면서 일어났는데 놀랍게도 그 이후로 제 몸이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제가 그 주님인 줄 몰랐어요. 우리 문화는 불교였고 우리 집은 유교였고, 그래서 아, 신선이 오셔갖고 나를 고쳤다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분이 주님인 걸 알게 됐죠. 그러면서 몸이 나아지게 되고 할머니께서 저를 교회로 보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갔고, 교회 가서 그 성화의 사진을 보고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 신선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고쳐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마지막 6학년 공부는 했어요. 그래서 영광스럽게도 개근상을 받을 정도로 공부를 마쳐냈고,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에서 학생의 그 공부 시간에 저도 모르는 성령님이 확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그때도 뭐가 들어오긴 했는데 알 길이 없어요, 어려가지고. 그 주변에 또 저를 뭐 도와주고 키워주고 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신앙적으로 완전 제로 상태니까 뭐가 들어왔는데 이게 들어온 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예수님께 올인하기 시작해요. 예배가 너무 좋고 기도가 너무 좋고 찬양이 너무 좋고, 그래서 밤낮없이 교회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새벽부터 밤까지 모든 모임에 다 곱살이 끼어서 다니고 무조건 어른들 따라다니면서 예배하고 싶어하고 찬양하고 싶어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할머니는 나이가 들어가시고 나의 보호자는 없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리지만 제 미래에 대한 그 불안함 속에서 생각했을 때에, 아, 나는 하나님 아니면 살 길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의 생명줄이구나. 나는 오로지 이분만 내가 믿는 것 말고는 내 인생의 답이 없구나. 그 결론 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무조건 믿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설교 시간에 말씀 주시면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한다, 그 마음에 그때 감동이 있으면 그대로 하고. 근데 중학교 1학년부터 들어가서는 건강하게 공부를 잘했어요. 그동안 저를 엄습하고 있었던 제 몸에 있는 많은 질병들, 악성 빈혈에, 편두통에, 또 이렇게 늘 감기를 달고 살았고 면역 체계가 약하니까 많은 다리 아픔, 모든 뼈 문제, 신경 문제, 그리고 막 잠을 못 이루어서 불면증 없어요. 다 날라갔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을, 중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지혜도 부어주셔서
초등학교의 기초 지식도 없는데 공부를 하게 되는 거야. 전교 10등씩을 추적을 하는 거예요. 와, 이렇게 되면 이제 잘 할 수 있겠다. 이런 용기도 가지는데 또 사건이 생겨서 할머니와 그 새엄마 사이에 저를 두고 두 분 다툼에 아버지가 꼭지가 열려서 저희 아버지는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실력도 좋아서 부산에서는 교육청에서 알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굉장히 다혈질이었고 폭력적이었어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어떤 영향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데요. 이분은 훈계가 없어요. 성질나면 무조건 때리고부터 보거든요. 그런데 이 중학교 때 또 제가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는 엄청난 또 폭력적인 그 매맞음 속에서 3일을 저를 죽이겠다고 아버지가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그 죽음들은 다 위기를 모면했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어느 정도로 폭력적이냐면 화가 나면 그냥 사람을 살인적인 게 올라와요. 그래서 저를 붙잡고 니는 니 죽어야 우리 집이 편안하다고 머리를 잡고 벽에다가 죽으라고 꽝꽝 박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셔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아버지 살인자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살려주시고 정신도 빠르게 차려서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보호하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맞으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 열심히 아버지가 두들겨 패는데 통증도 못 느끼고 정신도 말짱했고 왜 다른 일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그 학창시절을 보냈는데요. 그러니 제가 우리 아버지는 또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학교 선생님이다 보니 또 제가 맞이고요. 그러니까 공부해라, 이제 교회 그만 가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병이 들었을 때는 교회를 가면 혹시나 싶어서 보냈다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고 몸이 이제 괜찮아지니까 공부하라고 교회를 못 가게 하고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생을 그냥 하나님께 걸었어요. 주님이 아니면 살 길이 없기에 그분을 쫓아갔는데 계속해서 핍박이 되어지고 제가 결혼을 거진 보내고 26을 맞이하면서 결혼을 했는데요. 그때까지 계속 맞았어요. 맞고 뭐 학교를 다닐 때 교복 찢고 책 찢고 죽인다고 칼 들고 다니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예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아니요 저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을 때까지 이제 괴롭히는데 안 믿는다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부인 못해요. 난 예수 믿을 거예요. 그래서 맨날 쫓기는 삶을 살고 핍박 속에 살았고 그 시간들이 정말 너무 고되고 너무 힘들어서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결혼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기 싫어요. 마음껏 자유하면서 예배하고 싶어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결혼할 그 가정은 3대가 예수 믿고 본인 신앙도 좋고 그리고 하나님 돈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친정 식구를 우리 식구를 복음화시키기 위하여서는 그때 우리는 이미 가세가 기울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돈을 드리면서 효도를 하면서 복음으로 전도를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돈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고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주구장창 기도를 했었어요. 들어주실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완전 세계다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좀 일찍 하기를 원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세 번을 주세요, 이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세 번의 기도 응답 속에 만난 분이 지금 남편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가진 환경이 뭐냐면요, 이분은 딸 다섯에 외아들에 어머니께서 또 혼자세요. 그리고 본인도 이제 예수 믿은 지 2년 됐어요. 그리고 본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신학을 갔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 맞죠? 제 기도에 전혀. 예. 자, 이런 속에서 제가 갈등하면서 믿지 않는 가정으로 또 저를 보내려고 하시냐고, 나 안 간다고, 결혼 안 하겠다고, 그리고 이분은 지금 신학을 하는데 나보고 사모하라고요. 나 사모 자격도 없고요. 사모는 하고 싶은 막 일도 없는데 성령님 나를 왜 이쪽으로 밀어넣으십니까?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뺑뺑이 치다가 한 대 얻어맞고 결국은 제가 항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겠다고 그렇게 굴복할 때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같이 간다. 너만 혼자 보내는 거 아니다. 그러니 가라. 그 가슴을 구원시켜라.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셨고 저도 생각해보니 구원받은 인생이 뭘 하나님 앞에 한다 안 한다 할 것이 있겠는가 하여서 저는 알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고 제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 결과 지금 우리 그 시댁에서는 누님 한 분 빼고 다 예수님 믿고 조카들까지도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결혼을 할 때 제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면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그 가정에 얼마나 가정 천국이 될 것이며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것인지에 대한 상상, 기대 이런 게 있었잖아요. 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의 이 결혼이 남편의 환경이 또 저의 환경이 이 두 사람의 결합은 신의 한 수였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독자로서 살았기 때문에 사랑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어쨌든지 그 가정 가운데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형제 여형제들보다는 남편 중심이었고 이랬었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라는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 제 안에서는 너무도 많은 결핍이 있는 거예요. 정서적인 결핍, 애정의 결핍, 공급받지 못한 결핍, 그리고 인정받지 못한 결핍, 늘 부모로부터 거절당하고 폭력적으로 맞고 살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그로 인하여서 이 사람에 대한 이 애정에 대한 그 결핍과 이 모든 것들이 제 안에는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은 저 남편 목사님은 늘 받는 것에 익숙하고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잘하시는데 줄 줄은 모르고 저는 받고 싶은 열망이 너무 큰 사람이고 이러니까 이 두 사람의 결혼은 신의 한 수셨던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결혼을 해서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남편을 주셔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사랑을 못 베푸냐고 들어가기만 하진 나오지를 않는다고 왜 저만 주게 또 만드냐고 나도 받고 싶다고 참 많이 이렇게 고통스러워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해서 시골로 이제 그 사역을 가도록 하셨어요. 근데 시골에 가가지고 이제 그 시골 개척교회를 한다고 저희가 파송을 받아 갔는데 어느 날 아침에 저희는 기도를 마치고 들어왔는데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못 알아듣는 어떤 소리를 합니다. 알고 봤더니 방언이었어요. 자, 그런데 저는 그 방언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신 측에서 자랐거든요. 그 당시 고신은 성령론을 인정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무슨 소리지? 왜 못 알아듣는 외국어네? 그랬더니 남편 목사님, 아니, 당신은 방언 몰라. 들어봐야 알죠. 몰라요. 그랬더니 아니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방언을 몰라? 몰라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펴주시면서 이게 방언이라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뒤통수한테 맞는 것 같았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세상에 이걸 모르고 살아. 그러면서 이제 그해 여름에 휴가를 기도원으로 가가지고 바위에 앉아서 주구장창 저도 방언 달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방언을 안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로 돌아와서 남편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밥만 먹으면 기도, 밥 먹고 하는 건 기도였어요.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영계를 열어주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이런 신령한 체험들 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영의 악한 영의 활동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안이 밝아져가지고 영의 소리도 듣고 예, 귀신도 보고 별별 일이 다 생기는 겁니다. 너무 무섭고 어디 누구한테 교육받을 데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귀신의 세계가 먼저 열립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영의 세계고 너가 이 세계를 모르면 살아갈 수가 없다. 그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이 악한 영의 세계를 그때에, 뭐 목사님도 사실 체험이 없는 분이고, 저도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이런 영적, 이런 영계에 대한 체험은 없었는데, 둘이는 하여튼 엄청난 영적인 체험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는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저희를 부목으로 도시교회로 가도록 이렇게 인도를 하셨는데, 실제로는 저희 응답은 가는 것이 아니었으나 목사님은 이제 가서 훈련 받고 싶고 도시교회로 가고 싶다 하셔서 갔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니까 그곳에서는 실제 사단의 활동이 몸으로 어떻게 치고 들어오는지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둘째 아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이를 임신 만삭 될 때까지 계속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애를 낳았는데 애가 깨구리 같아요. 안 펴지고 손도 오그라들고 다리도 오그라들고 펴면 오그라들고 펴면 오그라드는. 자, 그러면서도 그곳에 가서도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마치고 들어와서 누우려고 하는데 이 사단이 와서 제 얼굴을 쳤어요. 근데 그것이 와사풍이라고 해가지고 얼굴 반이 돌아가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눈도 못 감고 침이 줄줄 흐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와사풍이라 해서 한방으로 치료받아야 된다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는 한방으로 치료할 게 아니고 기도로 돌파해야 된다라는 감동이 있어서 한 서너 번 가서 침을 맞다가, 죄송합니다, 다행히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셨어, 제 마음에 이런 게 있어서 일단 기도부터 하고 안 되면 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양해를 구하고 왔어요. 그리고 밤마다 둘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저는 이 얼굴들이 다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 경험을 하죠. 그래서 영계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거기서 또 시골 교회로 갑니다. 시골 교회로, 또 다른 시골 교회로 가는데, 거기도 갔더니 뭐 시골이니까 크게 할 일이 없어요. 교인도 뭐 한 23명 그때 갔을 때 이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둘이는 또 밥만 먹으면 하는 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 그렇게 했더니 말씀도 열려지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선지서를 많이 읽게 하시면서, 그때 당시는 왜 이렇게 이걸 읽게 하시는지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미래를 내다보고 저에게 가르쳐 줬는데 미숙해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어떤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왜 자꾸 이걸 읽게 하세요? 왜 별로 선지서가 괴롭잖아요, 사실은. 왜 이걸 읽게 하세요? 읽게 하세요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나중에서는 그걸 이제 이해를 했지만, 근데 이때 기도를 했더니 이제 뭐가 나타났냐면 능력이 나타나. 예. 그래서, 목발 짚고 다니시는 분, 기도하면 목발 던지고, 경기 들어서 죽어가는 아이, 기도하면은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가 살고, 그리고, 사람의 손을, 몸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의 죄가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회개하란다고 예언이 터지고. 근데, 이것을 목격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 당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놀라지만 제가 먼저 더 놀라는 거예요. 우와, 나한테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기지? 어떤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제가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주변에서 누군가가 멘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훈련받은 사실도 없고 나타나기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참 제 마음 가운데서 부담이 되었는데, 이 그 은사를 행하면서 저 안에 갈등이 뭐였냐면,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 없는 것도 괴로웠지만, 무엇보다도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허전했어요. 이건 뭐지? 그리고 들여다봤는데 능력은 나타나는데 저는 하나도 일도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써야 되지? 이런 일들에 대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접목시켜서 목회를 하지? 이런 궁금함과 풀기 위하여서 주변에 은사를 행하시는 난다 긴다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보는데요.
주님께서 정말 봐야 할 것들을 보게 하셨어요. 뭐냐면 제 자신도 변화가 없는 것이 괴로웠는데 그 은사가 가지는 그 함정과 그 실체에 대해서 보게 하셨어요.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생활을 위해서 주시는 좋은 도구이지만 이것을 육신적으로 쓰게 되면 사람을 조정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사자들의 그 모임에 가서 그런 그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진짜 영혼을 섬기고 이 영혼을 세우는 것에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들의 원함들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아 이것은 아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시기를 은사로 사람 못 세운다. 은사는 잠시 쓰는 도구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걸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고민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저의 변화 없는 삶이 저는 더 괴로웠고 어떻게 이걸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는 중에 개척을 하러 도시에 나오면서 이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영성원이라는 곳으로 제가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영성원에 갔는데 이 영성원은 뭐 하는 곳이냐면 자아 파쇄와 영의 해방을 시키는 훈련시키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파쇄되지 아니하여서 영이 해방을 못하고 영이 주도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그래서 자아 파쇄를 시키고 영이 주도하는 삶을 사는 그 훈련을 시키는 기관이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은사는 나타나는데 내가 변화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저에게는 이게 딱이었어요. 옳거니 아 여기를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거기를 갔는데 거기에서 자기 자아를 깨뜨리는 그런 훈련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음성, 사단의 음성, 육신의 자기의 음성, 그래서 하나님 음성 쪽으로 막 가야 되고 이게 육신적인 것인지 사단적인 것인지 분별해서 이건 다 내쳐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자아 파쇄하는 것들을 훈련을 시키는데요. 저희가 얼마를 다녔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아 파쇄가 너무 잘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변화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 마음에 좀 평안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 삶을 좀 잘 살아낸다라고 생각을 할 쯤이었어요. 되네, 되고 있네 라고 할 쯤이었어요.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사건이 생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곳을 갔는데요. 우리 집은 화장실이 욕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먹을 간식을 챙기고 늦게 오면 식사도 챙겨놓고 가야 돼서 남편 목사님 보고 먼저 좀 씻으시라고 그러면은 제가 음식하고 나면 덥고 땀나니까 씻고 바로 가게끔 이런 배려를 부탁을 했는데 목사님은 성경을 펴면은 함몰돼갖고 이걸 다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씻으려고 딱 들어가려고 하면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그날은 그래 주님 제 자아를 파쇄합니다. 제 자아를 십자가에 겁니다. 예 저분을 용서합니다. 내가 저분을 관용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냥 기다리면 무료하고 더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길게 느껴지면 또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안 다려도 되는 빨래를 끄집어내서 제가 시간을 벌기로 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랬는데 남편 목사님이 씻고 나오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빨리 들어가서 씻으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디서 그런 저항력이 나왔는지 폭발적인 괴성과 함께 내가 죽어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그러면서요 다리든 다리미를 그대로 내리 찍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다리미판이 쫙 내려앉아버리고 옷도 구멍이 나고. 그런데 그 순간 성령의 조명하심이 확 들어오면서 나의 죄인됨이 비춰지면서 온 방을 구르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내가 이런 자인 줄 몰랐어요. 내가 이런 죽일 죄인이었어요. 그러면서 막 온 방을 구르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달라고. 정말 이 머리가 산발이 되어지고 콧물, 눈물, 침물 할 것 없이 막 쏟으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뒹굴뒹굴 뒹굴고 돌아다니는데 이거는 사람이 뒹구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한 1시간 정도 갔더라고요. 한 시간을 방을 돌았어요. 이러니까 또 우리 목사님은 사람도 어질고 순하고 다 좋은데 이런 제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정신 좀 차려봐, 여보 미안해, 그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구원해주세요. 제가 이런 자입니다. 그러면서 구르면서 뭘 느끼냐면 내가 자아가 파쇄되는 줄 알았는데, 내 자아가 죽은 줄 알았는데, 아니 그럼 이렇게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나의 자아는 무엇이야? 주님 도대체 이건 뭐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게 뒹구면서 예, 떠오르는 게 그게 로마서 7장 8장 3절이에요. 로마서 7장에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나, 이 엄청난 이 자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아, 그 발견 앞에서 제가 완전히 죄인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아, 나는 정말 죽을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자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르는데 주님이 갑자기 이제 그만 울고 씻고 가라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딱 들으니까 거짓말같이 눈물이 뚝 끊어지고 그렇게 뒹굴던 제가 뭐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샤워하고 씻고 목사님 보고 갑시다 이랬어요. 아마 목사님 보실 때 저 진짜 정상인가 했을 정도로 제가 생각해도 참 믿기지 않는데 그렇게 예, 또 그곳에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러시아에서 오신 한 선교사님이 저녁 집회 가운데에 안수기도를 하셨는데 이미 그날 기도회 때 성령님께서 제게 충만히 와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았어요. 아, 주님께서 일하시구나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안수하신 것 동시에 성령이 불이 떨어진 거예요. 제가 그냥 이런 장애자인데요, 장애자에서 미끄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의자 밑에 들어가서 뜨거워가지고 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 구르는 거. 그러는데 감동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하나님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제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다이너마이트 터지듯이 제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주님 안 돼요, 안 돼요, 들어오시면 안 돼요, 지금 터질 것 같아요, 그만 들어오세요, 그만 들어오세요 이러면서 막 떼굴떼굴 굴렀어요. 그것도 한 시간 가량 그렇게 굴러가지고 얼마나 구르고 치고 막 뜨거워서 그랬던지 나중에 일어나니까 팔이야 손이야 할 것 없이 너무 쳐가지고 멍이 군데군데 멍이 들어있더라고요. 이렇게 성령을 체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 중에 그 영성원은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다녀라 해서 이제 그만 다니고 이제 있는 가운데에서 그 영성원 다닐 때에 그때의 그 영성원에서 추천해 준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추천해 줬던 책들이 그 영성 깊은 그리스도인 몰리노스가 썼던 거, 그 다음에 그 잔느 귀여운 부인이 썼던 거, 로렌츠 형제가 썼던 거, 이런 그 책들을 보면서 제 안에 있었던 갈등, 이렇게 능력도 나타나고 하는데 나의 변화되지 않는 이거, 그리고 이 자아 파쇄하는 줄 알았을 때 파쇄가 안 되는 거, 그리고 그 뒹구르는 사건 속에서 아, 이건 어떤 힘과 노력과 결단으로 파쇄가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책들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찾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몰리노스가 쓴 영성 깊은 그리스도인이 너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너가 내면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을 소유하기 원하냐? 그러면 당신이 은사자면 은사부터 내려놓으시오. 이렇게 서문이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이런 그 은사나 이것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라고 은사를 내려놓기로 결단하고 예, 제가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모라는 이유로 그때까지 저의 기도는 교회를 위한 기도고 성도를 위한 기도고 세계 선교 뭐 국가적인 것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내용이 늘 같은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너를 위해서 집중 기도하라. 가만 보니까 제 기도가 제일 소홀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그 다음은 또 어느 코스로 인도하셨냐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한다라는 그 선교단체를 저를 이끄셨어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 그쪽으로 이끄셔서 저로 하여금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데요. 우리는 흔히 참 신앙이라고 하나님 앞에 살아온 삶의 족적들을 보고 스스로 참 신앙이라고 알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기복적이고 율법적이고 인본적인 신앙으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 그게 거짓 신앙이다. 이 거짓 신앙을 벗어내야 된다. 그래야 참 신앙이 탑재된다. 자, 이런 교육인데요. 이런 말씀들인데 그리고 또 성령사역도 같이 하기 때문에 기도사역 속에서 저의 영적인 상태나 이런 것들도 발견이 되어지면서 저를 이렇게 성장시키는 그런 아주 좋은 또 기회였어요. 자, 그랬는데 거기에서 제가 제 신앙이 기복적이었다는 걸 발견해요.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핍박 속에 믿었고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제 신앙이 저는 참인 줄 알았어요. 저는 누구보다도 주님이 제 신앙을 인정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제 신앙이 거짓되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 훈련받는 속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출애굽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로 인하여서 모세에게 이 백성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라. 내가 천사들을 앞세워서 내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다 할 때 그 모세가 하는 말이 아니요. 들여보내지 마세요. 나는 주님이 없는 가나안은 가기 싫어요. 차라리 이 광야지만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라는 말씀을 해요. 근데 그 말씀을 읽는데 제가 주님 저 신앙 참 신앙 아니었어요. 저 이렇게 주님 앞에 핍박받았고 이렇게 주님 위해 살았는데 왜 제게 이 제 신앙이 거짓이라고 자꾸만 말씀하세요. 기도 사역을 해도 그렇고 제 스스로도 자꾸 그게 부딪히죠.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비추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서 제가 모세를 보면서 모세가 이해가 안 됐어요. 약속한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냥 천사들을 보내서 들여보내주신다 하면 가면 되지. 왜 안 간다고? 하나님이 같이 안 가면 나 안 가겠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계신 광야가 좋습니다라고 고백할까?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은 어떤 주님으로 신앙하는지를 비추셨어요. 그때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주님을 믿는 것은 제 안에 저의 목적이 있었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원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주님과 사랑관계, 친밀함의 관계가 아닌 제 삶이 아프고 힘드니까 주님이 안 되었기에 주님만 붙잡고야 내가 산다고 여겼기에 그래서 주님을 붙잡았고 또 제가 받았던 신앙 교육이 기복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붙잡고 살아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고 인생의 문제가 형통케 되고 이런 것들로 제 안에 저장이 되어 있고 그것이 나의 신앙이라고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제가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참 신앙 앞에 설 때 제 안에서 거부 반응이 팍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비춰주세요. 제가 지금은 지금 안에서 저항이 오지만 그러나 이것 이 저항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 같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 신앙을 제가 갖기를 원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비춰주셨고 그리고 제가 성령이 조명하신 가운데 제 신앙이 선명한 주님과의 친밀함에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 저의 목적을 따른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은 것 맞네요. 나의 유익과 나의 문제 해결과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주님을 믿은 것 맞네요. 모세처럼 정말 주님을 사랑했더라면, 주님과 친밀했더라면, 주님이 없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소용이 없다라는 이 고백이 저도 되어져야 되겠고, 이 모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걸 보니까 제가 가짜가 맞았네요. 거짓 신앙이 맞았네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제가 제 안에 들어있는 거짓된 것들을 보여주세요. 드러내주세요. 제가 이것을 토하여내기 원하고 제가 참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루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시루어가다가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이 많이 이제 성장을 했어요. 그렇게 하는 중에 또 그 선교회를 한 4년 넘게 다니다가 또 주님이 이제는 그만하라 하고 저희 부부가 하나님을 이제 구하는 이제 그런 산들로 이제 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남편과 저의 이 만남은 환상적인 만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이 주는 것이 안 되는 분이고 저는 타고가 너무 강력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주 다투고 그래서 제가 이 남편과의 이 다툼의 문제로 인하여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때로는 진짜 이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혼하자고 말을 할 때도 있었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또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남편과의 다툼 속에서 제가 남편이면 당신은 사랑도 많이 받고 컸고 그러면 내가 내 살아왔던 삶을 다 이야기했고 당신은 나의 남편이니까 나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또 그런 문제로 다툴 때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소리가 원래 소리치는 분이 아닌데 그날은 다투다가 소리를 팍 지르면서 줄 것이 없는 내게 왜 자꾸 요구하냐고 나는 네게 줄 것이 없다 하나님께 구해라 왜 나를 자꾸 달라고 하느냐 나도 내가 나를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제 영안이 열리면서 그 남편과 제 사이에 있는 투명한 바리케이트를 보는 거예요. 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는 저의 아픔이, 저의 힘듦이 남편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너는 내 앞에 홀로 서라. 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 기대고 끊임없이 남편에게 타고 막달라 마리아가 되어서 살았는데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저의 죄인됨을 또 한 번 더 보게 하시고 남편은 남편대로 우리가 얼마나 죄인되었는지 우리의 살았던 그 환경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지고 조성되어 있는 우리 인간됨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셔서 남편은 남편대로 그 성장한 그 과정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자아가 그렇게 강하고 저는 저의 성장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저의 자아가 그렇게 강력해서 둘이는 하나님이 깨뜨리지 않으면 조화가 안 되는 연합이 안 되는 그래서 이 인간의 죄인됨 이 죄인됨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얼마나 처절한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혼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안 되면 평생 이렇게 다투다가 종치겠구나 이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답이 거기 있는 게 아니고 남편에게 있는 게 아니고 너가 내 앞에 홀로 서라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눈치를 챘어요 정리가 됐어요 만약에 남편이 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서 저에게 올인하고 저를 너무너무 잘 챙겨줬더라면 저는 하나님께로 못 갔을 거예요 저는 남편에게 그 남편이 주는 위로 남편이 주는 사랑 거기에 함몰되어서 하나님께로 못 갔을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여러분과 더불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저의 성장의 그 환경도, 그리고 이 결혼하여서 살아가는 이 남편과의 그 환경도 너무도 하나님이 조성하신 하나님적으로 갈기에는 너무 좋은 환경이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 하나님 안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던 것들로 차곡차곡 싸우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삶으로 만들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당할 때는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서, 왜요? 왜 이런 남편 주셨어? 왜 이런 환경 주세요? 언제 풀어줄 거예요? 왜 그러세요? 언제 내 광야 생활 끝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저에 대한 사랑이셨고, 저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를 점점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철이 들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내 환경이 너무 아프고 힘든데, 괴로운데도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 괴로워요, 못 견디겠어요, 그러면은 그만할까? 아니요 아니요, 아파도 좋은데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자 하는 그 자리까지 저를 이끌고 가세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제 안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형상과 모양까지 자라고 싶은 갈망이, 그런 아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있어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붙잡고 갔는데요, 이렇게 영성, 본질 회복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저 자신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서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지금까지는 손을 구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알기를 구하고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아가는 삶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는 와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을 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해라, 말씀을 읽어라. 그래서 그동안은 저도 말씀을 읽는 것은 돌아봤더니 사역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었던 부분들도 많고, 저의 양식으로 먹고자 함이 아니라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런 이유로 말씀을 읽었던 것, 말씀을 살폈던 것이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펴서 이제는 정말 말씀, 내가 서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먹는데요, 이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성경 읽어지네라는 곳으로 또 연결시키셔서 거기에서 이런 한 푼 돈 들이지 않고 훈련을 받게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났는지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는데 그 기쁨이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오랫도록 창세기 3장에 머물게 하세요. 아담 하와 짓는 이야기, 하와 이야기, 선악과 이야기, 아담 하와의 범죄 이야기, 그리고 그 가정의 깨어짐, 죄의 유입, 구속의 시작, 모든 성경의 엑기스인 그 3장에서 계속 저를 데리고 가시고 그 속에서 저를 보게 하세요. 그러면서 성경을, 신구약을 읽으면서 넘나들게 하시는데요, 통으로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구속사가 꿰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비전으로 우리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보이는 거예요. 더 감사한 것은 오는 세월 속에서 저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인됨을 쏟아내며 정말 하나님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만은 구원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나는 구원자입니다, 구원하여 주시기를 요청해서 오로지 한 분 예수 말고는 내게 구원자가 없음을 고백했고, 그로 인하여서 제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것을 재정립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통하여서
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그 아담이 나라는 것도 동일시하게 하셨고, 아담이 범죄한 것이 나의 범죄로 이게 동일시되는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저는 선악과 옆에 간 적도 없고 그 시대에 태어난 적도 없고 제가 선악과를 따먹은 일도 없는데 아담의 범죄가 나의 범죄라는 동일시가 계시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 지은 하나님을 거역한 내 스스로 하나님 되고 주인 되어 살겠다라고 하나님을 반역한 이 아담의 범죄가 곧 나의 범죄임을 인식하고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질 수밖에 없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죄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 그걸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라고 통곡하고 애통하며 하나님 이런 죄인입니다. 몰랐습니다. 아담 따로 나 따로였는데 내가 아담이었습니다. 제가 아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6장으로 저를 이끌고 가시고 로마서 6장에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나의 죄인됨과 그 구속을 완성시키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됨과 자녀로서의 누려야 되는 그 특권과 그 권세와 그 영화가 어떠함을 또 동일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내가 동일시 되어서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내가 부활하여서 예수 안에서의 새 생명으로 삶을 살아가는 인생 역전은 내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구원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미친 듯이 팔짝팔짝 뛰고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구원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이제 삶은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삶은 쉽게 빨리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지? 주님 이런 놀라운 깨달음 속에서 제가 왜 또 삶은 바뀌지 않나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이제 네가 이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로 나온다. 내가 이룬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계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그가 너희 마음 가운데 자기의 소원을 두고 기쁘실 뜻대로 소원을 두고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과 로마서 8장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는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선포가 제 안에 들어오면서 나는 살았구나. 이제 내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면 이 일이 내게 실제가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제 삶의 목표가 됐어요.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고백을 하면서 주님 살게 하실 주님을 소망하게 되고 주님께 달려가는 겁니다. 엎어질 때마다 또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일어나는 속도가 너무 늦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부부싸움 하면 저는 그냥 이불 보따리 싸고 교회로 갑니다. 가서 체라를 하든지 아니면 3일 금식을 하든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제가 용서받는다라고 적어도 대가 지불을 이 정도는 해야 내가 용서받지 않겠나 제 나름대로 세운 기준과 그 규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들이 제게 들어오니까 아, 제 용서는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대가 지불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심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었고 내가 하나님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회개하여 돌이키며 하나님 이 죄에서 내가 벗어나기 원하고 이 죄에서 제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깨끗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주님이 그 즉시에 죄 용서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신앙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가벼운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에서 날마다 그 말씀들을 먹고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그 말씀들을 연구하면서 그 속에서 모세와도 만나고 이사야와도 만나고 예레미야도 만났어. 그 상황 속에서 함께 울고 웃고 그러면서 성경을 누비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말씀이 좋아서 밤새도록 성경 읽고 밤새도록 연구하고 그러 보면 날이 새요.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밥을 채판에 차려서 말씀 보면서 밥을 먹고 밥도 먹고 영양식도 먹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영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 안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권세와 특권과 영광과 영화와 그 지위에 대하여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더 보여주시면서 저로 하여금 올라오라, 계속 달려라, 계속 달려라, 실패한 거 돌아보지 말고 일어나라. 그래서 때때로 실패하면 안에서 실패했을 때 엎어져가지고 주님 죄송해요, 또 실패했어요, 그럼 힘을 또 주시는, 일어나라, 달려가라. 한 번은요, 제가 하나님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제 저희는 집에 TV가 있어서 TV를 잘 안 봐요. 안 보는데 한 번은 제가 일일 연속금을 볼 게 있어가 보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을 딱딱 맞춰서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만 봐라 했는데 제가 빨려 들어가고 말씀에 순종을 안 했어요. 보고 있었어요. 자, 그랬는데 잠자리 들 때 양심이 갇히게 되죠. 순종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순종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 다음 1일 연속극이니까 그 다음 날도 또 봐요. 또 봐요. 보고 회개하고 보고 회개하고. 제가 제 육체를 이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고 왕노릇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되지?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왜 이게 안 되지요?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는데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을 똑같은 것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철면피가 아니잖아요. 나중에는 이제는 잘못했어요도 안 나와요. 그래서 입을 확 뒤집어 썼어요. 그런데 마음에서 그래도 잘못했다고 말해야 된다라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7.8기를 하셨죠.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고 모든 이 육체적인 것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로 자유케 되게 해주세요. 저는 주님이 하게 하시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자유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 순종하여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음성이 딱 들리는데요, 아 진짜 더러워서 못 살겠냐, 뭐가 확 나가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성령님께서는 나의 심령이 깨끗해요, 깨끗한 심령 성전이 되기를 원하셔서 또 그렇게 저를 자라게 하시는 반면 이 악한 영은 심령이 깨끗하면 할수록 지가 있을 곳이 못 되니까 나가면 사는 말이 더러워서 못 있겠냐고 나가더라는 거죠. 제가 순간 놀랐어요. 너라는 존재는 그렇구나. 예, 주님. 저의 심령이 온전히 깨끗하여서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심령 보좌, 주님이 계실 수 있는 보좌로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생각이나 말이나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계속하여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열심과 성실함과 열정적으로 저를 키워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해. 그의 기도의 80%가 감사 찬양으로 눈물을 쏟아내는 겁니다. 주님, 저같이 소망 없고 절망적인 인간을 어쩌면 이렇게 놀랍도록 구원하시고 이렇게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까? 웬 은혜입니까? 정말 하나님,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중에 아, 하나님께서 저를 또 업그레이드 시켰고 제 영혼을 성장시킨 것을 또 아는 사건이 생깁니다. 제 큰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았대요. 그래서 분당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놓으면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 모임이 있어서 목사님 오셔야 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알겠다, 밤차라도 타고 갈게 했는데 좀 있으니까 또 전화가 와요. 엄마 큰일 났어요. 아기가 호흡이 잘 안 된대요. 자칫 잘못하면 대학병원을 가야 되고 이 신생아가 수술을 받을 수도 있대요. 엄마 기도해주세요. 그래서 알겠다, 전화를 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이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오죠. 그 어린 것이 나자말자 얼마나 지금 그 아이는 힘들까.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첫마디가,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 내 아버지,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렇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순간 제 입을 확 돌리셨어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족합니다. 하나님은 제게 가장 완벽하게 가장 선한 그 길로 이끄셨고 좋은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예, 이 아이가 어떻게 되든지 뜻대로 하십시오. 만약에 이 아이가 장애를 입어서 장애자로 키워야 된다면 예, 키우겠습니다. 그 안에도 주님이 담아내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움과 하나님의 경륜이 있을 것을 제가 압니다. 제 삶을 통해서 그렇게 빚어오시고 만들어 오신 그 주님을 제가 만났기에, 그 주님과 경험이 있기에 그 시간 충분히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제가 압니다. 찬양 받으십시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 안에서 터져나오는 그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인하여서 혼자서 예배를 드렸어요. 평안이 몰려오고요, 기쁨이 몰려오는데요,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 저를 이렇게 키우셨어요? 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키우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올라가거든, 예배를 해라. 그래서 남편이랑 밤차를 타고 가서 아이들이 그 머무는 병원에 가서 예배하자. 아이는 더 두고 봐야 되고 뭐 진행이 나아진 게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래서 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족합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저 하나님 다고 막달라 마리아로 살았고 손을 구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셨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이 변함이 없이 우리를 향하여 있음을 고백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러 가자고 병원 아래에 있는 식당에 가서 메뉴를 주문하자 말자 큰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이가 숨을 제대로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받으실 여호와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 이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구나. 그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완전하심을 내가 믿는 자가 되었구나. 이 자체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서운하기는 주님 저를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과 모양을 제게 온전히 나타나게 해주세요. 예.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니까 그러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다시 한번 더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제 10년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크게 와닿는지 맞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구원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시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주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저 순교 제물로 받아주세요. 하나뿐인 생명 주님이 죽는 것 말고 더 가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국에 주님이 죽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딸아,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란다. 네가 소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다. 네 안에 너가 나를 진정 사랑하고 그 안에 나의 사랑이 충만했을 때, 나를 향한 사랑이 충만했을 때 그때 순교할 수 있단다. 그 말씀을 주실 때 제가 깨달아 알았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아오고 그리고 그분을 경험하고 했지만 아직 제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것. 아직 하나님을 사랑을 제가 담아서 제 속에서 그 사랑을 드러내고 흘려보내는 데는 아직 미흡하다는 것. 그래서 주님이 네 안에 나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더 키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빚어주세요. 이끌어주세요. 이 말씀 가운데서 날마다 저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계시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을 사랑하는 그 삶을 더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강구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간증은 하고 있지만 저는 압니다.
지금 오늘의 이 간증은 미완성의 간증입니다.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제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저는 더 자라야 합니다. 그것을 말할 시간이 올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님은 저를 그 자리로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함이 저도 알고 주변이 알도록 넉넉히 살아내는 삶이 되어지기를 오늘도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믿는 자에게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하셨습니다. 예, 제 안에서 그 생수의 강, 흘러 넘치는 그 생수의 강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받았습니다. 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같이 흘러 넘쳐서 많은 자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자가 되기를 위하여서 계속적으로 저는 표대 대신 주님을 보고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만나오는 그 과정 속에 기도를 통해서도 많은 것들을 체험했고 환상도 보고 예언도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이 저에 대한 예언도 줘서 저로 하여금 힘있게 또 때때로 위로도 받고 살게도 하셨습니다. 능력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든든하게 강력하게 저를 견고하게 세웠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이 저를 제 인생을 해석을 하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영성 세미나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하고자 한 것은 단순히 이 성경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이끌어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내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의 능력, 이것들을 체험하며 새롭게 우리의 삶들을 정리하고 정돈해서 주의 구원의 날에 주께서 우리를 데려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든지 우리 각자의 개인의 인생을 마감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든지 우리 모두는 구원받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흔들림 없이 서는 그 작업을 같이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실제로는 지난주도 이번주도 이렇게 하기를 원했지만 이 시간적인 것들이 약간 언밸런스가 나서 정말 심플하게 깨끗하게 신년 첫 주부터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이 말씀이 문자가 아니고 이론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서 내 안에 있는 나의 나됨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 수밖에 없었던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된 이 복들을 오늘도 이 누리면서 그 능력을 행하면서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면서 살다가 저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에 다 함께 입성하는 그 영광스러운 작업을 말씀을 통하여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너 왜 천국 올라 그래? 너 왜 구원 받으려고 그래? 네, 천국 가야 되지요. 지옥 가면 안 되니까요. 이 제가 초보 때 주님께 했던 답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러십니다. 아니, 천국을 왜 와야 된다? 왜 와야 되냐면 하고 말씀하시는 순간 비추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왜 천국 가야 되지? 지옥 가면 안 되니까요가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이 천국 계시니까요. 너무도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 그곳이니까 주님이 계신 그곳에 저도 가고 싶어요. 그 심령에서의 그 탄식, 그 고백, 주님께서 저에게 끊임없이 주님을 믿는 것에서도 주님을 따라간다 하면서도 내 안에는 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었구나, 계속하여 주님을 추구하고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은 또 한 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들, 제가 김해 삽니다. 차 타기만 한 차만 4시간을 타고 와요. 비행기도 안 돼요. KTX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본질 회복이 하나님의 소원이시고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이 위기 한국, 위기 한국 교회를 살리시는 마지막 카드로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 회복을 하기 위하여서는 회개를 해야 되겠는데, 회개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찔림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의 비침을 통해서 회개의 진정한 회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감동을 제가 받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모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루트가 했던 것처럼 제2의 종교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새로 발견하고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에 그 놀라운 십자가 복음 위에 우리를 세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대가 지불하셔서 금요일 저녁 7시 반부터 더 시간을 쓰면 좋겠지만 형편상 한 시간 만에 여러분들과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자신을 든든히 세우고 대한민국 땅 가운데 한국 교회를 새롭게 세우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실제 말씀으로 살아내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한 번 더 정말 원하시는 바대로 말씀대로 한국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제2의 종교개혁을 함께 일으켜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박영훈 목사님을 중보하시고 안디옥 교회 우리 성도님들 섬겨주심이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우리를 섬겨주심에 그분들이 하늘에서 하나님만을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적인 보, 그 하늘의 신령한 보아들로 채워주시기를 중보하시면서 우리 또한 같은 형제애로서 함께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볕에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향하여서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